내가 할지 모르니까 해달라고. 으따 선선한 날 토방행이라고 풍도분의 한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재담이 저장 걸고도 만나비네요. 나는 그냥 이 동네 그냥 한 번씩 놀러오면서 이렇게 도와주러 이렇게 다니지. 조금씩이라도 도와주고 싶어. 아, 뭐 도와주고 싶었나 봐요? 이거 깎고 이거 잔디 깎고 단지 깎고 줬지. 그 도와줘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거 사람 술 주지 누가 술을 줘. 술도 먹고. 이런 걸 깎아줬으니까 술을 주지 누가 술을 줘. 일단 술을. 그렇지. 술을 어디 가서 먹어. 또 할 말은 다 했죠 그래. 누나랑 노동네 인자 혼자 사시는 할매들이 많은 게 딱 넘어가려고 그래. 역불로 집집마다 어르신이 댕김성 일을 봐주신답니다. 더 이쁘게 보였나지 그럼. 한 입 씻고 그쵸. 이 동네 거의 다 한 집 줄 거야. 한 입 씻고 그럼. 뭐 여기 몇 몇 안 되니까 남이라고 생각 아니야. 사람도 몇 명 없고. 내 가족이도 자꾸 아이고 어서 오시게 뭐. 사람 있으니까 사람 보는 거야. 이분은 뭐 사진 기자.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할아버지요? 이거 뭐 동네 사람 할아 동네 할아버지인데. 아 여기 사진 찍어주실라고. 나도 한 번. 예. 에? 안 봤는데? 머리가 아, 하얀 할아버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어허. 우리 할머니 모르시는 분이 왔어요? 떠들어. 아이고. 아, 사진 찍어준 뒤 얼른 와봐. 얼른 와봐. 아이고. 뭐든 딴 데로 가지 왜 거기만 가 그래. 어디라도 일하고 대문 열고 들어가면 내 집만이라. 음성이로 일이고 뭐든지 한 끈에 나누고 산답니다. 맛있게 드시라고. 혼자 집이 있으면 일고 잠이나 잔다고. 왜 만세를 하고 자? 만세 하고. 사람 때문에 웃고 그러네요. 그럼요. 사람이 없으면 웃을 일이 없지. 혼자 왜 웃어? 보름지기 사람 사는 집에는 사람이 복닥복닥해야 웃을 일이 생기고 웃어야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더불어 사는 그 즐거움을 찾아서 마실 겁니다. 산들산들 가을바람 나부끼는 대청호를 본 게 속이 확 튀고 좋네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나오셨어? 예, KBS 방송에서 왔어요. 왜요? 엄마 엄마. 엄마 엄마. 큰일 났네. 이 뿌라지는 이래갖고. 엄마이면 푸짐하게 나오네. 아주 없는 것이 없네요. 예. 다 농사져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집가 좌판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직접 농사진 것을 그날그날 파신단디요. 뭐다 금방 밭에서 온 놈들이답니다. 이런 것도 따갖고만 핸드폰 따오면 좀 그 팔을 해. 한 팔어. 그럼 옥수수도 따서 질끈가에 자루에 담아서 싣고 올라고 내놓으면 옥수수 좀 팔을 해.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철 먹고 그냥 하나 둘 그냥 시작해서 그냥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대전서 와갖고 농사를 많이 골고루 져서 그냥 그렇게 그냥 한 쌍이 된 거죠. 내려와 보세요. 고구마 줄 있어요. 예, 이제는 역불로 찾아오는 단골 손님도 생기고 만나다고 근동에 소문도 나고 함께 고맛에 재미를 붙이셨답니다. 가까이서 호박잎 괜찮네. 아, 직접 또 따다줘요? 아, 호박잎 이거 1,000원에 2,000원에 다 가져가라. 좋죠. 그냥 길에서 파는 저기들도 왜 정말로 농사 진 게 아닌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맞아. 조금 틀림 없으니까. 믿음이 믿음성이 좀 가요. 나 그 반쪽알이 먹어요. 그게 동기형보다는 사람기형 오고 만난 것 있으면 서로 너나 먹는 동네 사랑방이구만이라. 저 집에서 태화 아들이 사왔대요. 저 태화 동생이 사왔대요. 여기 저게 집어, 저게 집어. 기자를 하나 갖다 줘야지. 누구? 여기 기자. 당연하지요. 여기 잡수면 니야 여기 집어 잡수게 아이씨나 저게 집어. 한 개만 먹어. 야요 잡수셔. 예, 아이고. 저게 집으셔.
팔아가지고 이게 다 주면 어떡해요? 아유, 여기까지가 얼마나 된다고. 자, 옥천 나가서 머리도 하고 점심도 사 먹고 아이들 몸매도 사 입고 선제도 좀 주고 병원도 가고. 아유, 맨날 아니야. 나 오늘도 점심 먹고 나왔어. 어쩌든 3천원 팔고 어쩌든 5천원 팔아. 염리가 도시서 시집을 와놓은 게 처음에는 농산일을 아무것도 모르셨는데요. 세월 따라 시방은 착착 잘하신다네요. 벗고놓고 갑시다. 엄마, 이거밖에 안 됐네? 아, 6시도 안 됐네. 그럼 조금 더 있다 가야지. 아이고. 그럼 조금 더 있다 가야. 조금이라도 더 팔아야지. 혹시 또 사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못 사고 하면 서운해. 열무도 있고. 혼인심에는 거저도 서로 논아먹는 것들이라 돈 받고 보려면 더 마음이 씌인다네요. 그러니까 암만 해도 푸지게 앵겨지게 된답니다. 이쁘게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어. 그래서 이걸 살짝 데치던지 아니면 소금에 살짝 절구던지 해서 예쁜 겉절이처럼 무쳐먹어. 무쳐먹어. 응. 야, 오늘 감은 내가 주민겨 선물로. 내 뱃속에 들어갈 운이 없어야. 야, 받아가. 제가 봐도 되나 모르겠네. 아유, 받아. 몇 개 드려고 뭐. 그럼 여기도 선물 준다네. 가지 준다네. 가지 장사라. 가지 준다. 아, 가지가 주시네. 아이고,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맛있게 드세요. 제가 타야 되는데. 사셔 주니까 여기서 다투지.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여럿이 못 먹어. 먹을 게 없어서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저희들 해서 막 잔뜩에 와서 먹었는데. 근데 지금은 먹을 게 많으니까 그냥 같이 그냥 누나 먹으면 좋잖아. 해서 누나 먹는겨. 봉다리 봉다리 돈 주고도 못 살 인정을 넣어주시는 그 손길마다 복 많이 받으셔요. 에이고, 시절이 또 시절이라 우리 어르신도 애쓰고 긴 것들 시방 수억 원은 중이시구마이라. 요게 심은 게 3년 된 거요, 이게. 뭐, 그럼 3년 만에 수확하시는 거예요? 이게 3년 된 거요, 이놈게. 기린이 뭐, 저 놈에 나와, 이게. 3년을 이것도 쳐먹은 건데. 이 더더기 힘든 농사네요. 1kg씩 조금 쓸만한 거 1kg씩 오늘 갖다 팔았는데 10,000원씩 받아서 1kg는 더 쓸만한 거. 그것도 싼 거지. 강사꾼한테 사는 거는 싼 거지. 평상을 해도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안 되는 거이 농사 짓는 일이랍니다. 이거 이런 거 갖다 돈도 안 돼. 이런 거 만만케. 이거 다 썩어서 있어. 이거 썩은 거 이거 껍데기 나온 거. 이게 내가 경영을 잘못했다는 것도 탓이고 잘했어야 하는데 잘 못해서 그런 일도 있는 거고 하늘도 그렇고 그런 거지 뭐. 결과가 좋든 나쁘든 다 내 복이려니 험성 오롯이 손에 쥐어진 것에 자족하신답니다. 뭔 할 수 없지. 뭐 하늘이 준 대로 먹고 사는 거지. 뭐.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어떻게. 욕심 부리지 말고 살려야지. 마음이 편하지. 과욕은 금물. 욕심을 부리다 보면 화가 와. 사는 게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냥 저는. 그러게 쓸데없는 욕심은 내려놓고 그저 우직은 걸음으로 평상을 살아오셨더랍니다. 오늘 더덕한 거 같이 술 한잔하고 가요.
나무글 양성 내 심으로 맹글어서 너한테 아순 소리 안 오고 나누고 사는 거의 제일로 큰 낙이라니요. 두전은 먹고 가. 예, 예, 아버님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예. 감사했어요 오늘. 안주 들어, 안주 들어. 너무 맛있겠네요. 맛 없어. 허울 잡놈이야. 아, 주지 못 결정났네 맛이. 이라고 집에 손님이 찾아와서 한끈에 술 한 잔 썩 묻고 있을라 치면 몇 년 전에 뭐냐 떠난 만화님 생각이 나신다네요. 아유, 옛말에 그 집 식구가 벽을 지고 앉아서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하잖아. 내후간이 늙어서 살 때 죽어서 없는 것보다 가만히 집이 앉아서 집만 지키고 앉아줘도 그게 좋다는 거지. 그게 힘이지. 그게. 있다는 힘이야, 힘. 살아보니 일평상 제일로 힘써서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더랍니다. 일평상 욕심 없이 서너 개 읽어오신 따뜻하고도 넓은 마음자리, 그 자리로 누구든 맞아들이고 무엇이든 내어주면서 웃음꽃을 피워내는 어르신들 맹의로 우리도 이런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갈랍니다. 영감, 많이 잡수시오. 생전 잘 자시던 양반이 정갓들 안 할게 걱정이오. 나이가 늘면 밥량은 줄여야 마저. 부르다 당하 뭐 스스로고 뭐 약 먹고 그러든 안 했는데 연 양반이 인자사 약을 자세. 나는 약도 안 먹고. 젊어서 내가 구렁이를 딱 과먹은 뒤로 빙어이라고는 안 가보고 살았지. 나는 그런 거 안 먹었어도 건강하기만 합디다. 뭐 구렁이가 좋아서 열고 이때금 건강하게 사신 자요. 내가 밥을 잘해줄게 사시지. 그럼 말가 주사리 말아. 내가 잘해줄게 건강하게 타고나서 잘해줄게 건강한 자요. 그렇게 한 놈이요. 아이들 열고 아홉을 낳았어도 다가 병원에 가보도 안 오고 그렇고 이때껏 건강하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도 건강하고 애기들도 건강하고 지금도 그래요. 한자 좋아하든 안 돼. 같이 좋아야지. 흙도 좋고 땅도 좋고 같이 좋아야지. 그러네? 그래야 잘 무서우면 자라나고 잔병이 없고. 아, 그리고 저 사진으로 보다시피 할멈이 딸을 내리 아답을 낳았어도 내가 아무 말 아는 사람이여. 딴 사람은 사람 없고 어쩌고니 나는 야 그런 말 나 사람한테 나네 그런 소리 안 했어. 한마디 말 그런 소리 했더라면 나 조전받게 하겠어. 응? 야 할멈한테 조전받아. 그거 군디 그런 소리 안 했기를 잘했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내가 10번. 딸 부자라고 소문 나갔어. 좋지. 나는 아들 많은 집 안 부럽니.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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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잘 팔려. 일랑. 그 다음. 내가 대장. 삼포 양반
군남매 아버지 노리더니라고 욕받소. 어, 혼자 교학가이. 그나 우리 부부 요것만 봐도 옹골지게 살았네. 아따 자네 시집 와서 요 골짜기에 둥지 틀고 산지도 그새 60년이 넘어버렸네. 세월이 그러고 후딱 가본 게 무장 마음이 바쁘여. 후아이 봤어? 후아이 봤어야서. 아이 이만 이만 양대야. 그냥 열고 갑시다. 야 쓰나마셔 이봐. 나는 후아이 쓰면 머리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나는 열고 갈라. 아이 참 사람이 말하면은. 동네 밭에 간 게 안 써도 무방하겠구만은. 내 몸이나 자네 몸이나 똑같은 몸이여. 그렇게 같이 이렇게 지키자 그 말이여. 예. 야 자네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자네도 못 삼게 딱 잡아. 나도 그런 중 알고 꽉 잡고 있어. 여보고 대우에 이 갔다 오거나 가거나 이렇게 타고 오면 다 부족하다고. 저기 보고 얼른 갑시다. 안 하지 말고. 저 풍망산 갈 때도 이러고 둘이 한꺼번에 가볼까? 또 쓸데없는 소리. 가는 집마다 일하고 모시고 댕임서 기산으로 드는 거이 보통 정성으로는 못 드는 일인데 할멈은 잘 모르는 것 같아. 할멈 보다가 아 잘 모셨으니까 잘 모셔왔으니까 이제 차비 줘야지. 난 그렇게 말하지 이제. 근데 할머니는 헌칭 마칭 뭐 고맙다 말 한마디도 없어. 그렇게 냉정해 우리 할머니. 그렇게 나 실 야 뭘 때는 부연하면 나 앉아 가버려. 그래갖고 또 가서 생각해보면 또 내가 잘못이가 있구나 하고는 또 그냥 또 발을 돌아서 오고. 아이고 말은 안 해도 영감 있는 것을 복으로 알고 있제라. 여태 영감심으로 산대. 그냥 어떻게 너무 자석들을 니게 살렸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허당가당 하고 댕긴 게 짠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조금 일을 덜 시켜. 일을 헐락해도 조금 더 알았다, 하지 말라고. 말만 들어도 고마워. 원래 약간 부지런해요. 근데 나는 낮에만 쪼가서 놓았어도 우리 영감님은 절대 넣는 법이 없어요. 안 넣었어. 뭔 일이더니 그리고 당신이 착착 알아서 잘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시킬 일도 없구나. 고추도 서리 맞아버려 갖고 인자 싹 모아버렸을거만. 그러고 힘쓸 일은 한년 내가 다 해. 할머니한테 안 맺게. 이렇게 그 가정의 나람이야. 가정 어느 가정이나 가정 나람이고 이제 나는 원래부터 그렇게 타고 났어. 나개를 아주 천직으로 타고 나갔고 할멈을 그렇게 아껴주고 서로 그렇게 이제 할멈도 나를 되게 하면 되겠다고 아껴주고 사람이 크게 오는 점 가는 점이고 서로 부부가 나도 그제 아니 누가 맥은 저 미물을 갈았어. 내가 가지 말라 한테가. 어? 근데 아니 나는 당신 해주려고 그랬어. 나 아무것도 말지 몰라고 나. 아니 나는 당신 인자 늙어진 게 이도 없고. 에이, 이거 아무것도 된데 뭐라고 늙어갖고 갑시다 갑시다 해갖고 나 생각시켰나. 어? 왔다. 그러지 말고 자 니자 부지런히 하죠. 알았어 해줌서 야따 나 해줘도 그냥 넘어야 얘들 참아 나 말하는 걸 이제 뭐 그래라.
나같이도 영감한테 잘한 사람 없어. 나. 아이 그러면 다 둘러봐서 나 같은 영감 또 있는가? 피차 일반이다 깨라. 이 세상 같이 좋은 세상에 또 있을까? 방해한 것을 테레비로 오만기경 다 하고 맨날 보는 그놈의 테레비 뉘도 안 나요? 나는 테레비 없이는 못 살아. 잘만 보는 놈 더 좋아? 그러지! 자네만 남 보인디 나는 백두산까지 다 봤단께. 자네 봤는가 백두산? 반에서 봤으면 되었어. 근데 이제 농담을 했어. 그 웃기 안 하면 마소. 웃자고 하는 말인데 할머니 가끔 요런 것 갖고도 패 꼬라. 내 마음을 모르는 게 그리. 나이가 묵게 나이가 묵고서 한 해 한 해가 가다 볼게. 할머니 죽은지 알고 할머니 죽은지 알고 죽었다 그 말이여. 그러면 할멈도 이제 영감도 영감이 죽을지 알 것이, 응? 그런데 그러다가 누가 한다 가불면 이제, 응? 누가 한다 가불면 앞에 가불면, 둘이 사는 한다 가불면 꿈틀이지 매여. 그러고 할멈 죽은지 아는 양반이 저태서 일해도 본체만 채우고 혼자만 밤 까먹고 있어. 어이 자네는 밤 안 좋아하잖아. 아이 뭐 아무리 건다고 한다다시요. 아니 그 누가 오락에서 오고 오지 말라서 안 오라가. 아 그래도 처음에 먹을 때 오락해야지. 밥 안 해주란께. 한자 잘 해서 자세. 그 밥 해준 것이 큰 비실을 하는 것 같네. 아 그러면 비실인데 여자들이 밥 해준 것이 비실인데 무엇이 비실인다. 그러면 나가 내가 밥 해먹을란께. 당신이 나가시오. 엄마 전사께 여. 당신이 나가. 나는 안 나가. 나도 안 나가. 뭐 나갈 자요? 당신이 나가지. 어쩐게 밥은 이제 다 얻어 먹었어. 거시기가 좁네, 공당이 없네, 비당이 없네 해서 말같이 구운 것이 없는 것이여. 응? 말 곱게 꼭 마탱이 없이 하지 말고. 젊어서는 몰라도 이제는 나도 큰소리 치고 살라. 늙으면 남자가 다 치고 산다고 합디다. 저거 입은 아무것도 아니요. 광고 짓기도 안 되면. 책가들은 고춧가루 3마리를 묶고 물속을 30리를 긴다. 근데 강가는 오기뿐이요. 그리고 못 오게. 강가들은 안 도게. 근데 책가들은 도게. 아이 안 보고 잡네. 내가 왜 이렇게 자기 놓네. 아이고, 덤도 보면 웃겄어. 우리 소리가 다 커라. 나도 목소리가 크고. 큰 소리가 나오고 근당 말이야. 그러면 그냥 당사는 나가면. 아니 뭐 싸웠다 할 것이야. 아니? 아니 그래. 근데 그렇게 목소리가 가연들하네. 그렇게 크게 이제 내가 크게 저 할멈도 뭐야? 그래서 얼른 다 보통으로 나온 소리 이제 그렇게 나와 소리가. 그러면 이제 당사에 다 할게. 에이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긴께 화해의 의미로다가 방 한번 미겨줄게. 옆구리 찔러서 절받기는 별난데. 받아먹어. 에이 잡을. 그러고 싶으면 옆구리 나도 저리 받아먹어. 까까. 최고집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 어서? 남자가 돼야갖고 그런 고집도 있어야지라. 무르디 무른 놈보다는 나는 좋죠. 깡나무가 없으면 못 살아요. 깡나무가 있어야 살아. 그렇게 전에 깡나무가 있어. 내가 깡나무 그래. 있다게. 깡나무가 있어야 야, 살아. 나를 보려고 했냐? 당신이 아무리 거저게 자른다 해도 내가 그래도 안 들어주면 못해.
아무리 자른다 해도 다 자라요. 아 그러면 나 그때그때 빌어버려. 빈이 한 건이 묶었어. 뭐? 그렇게 필요한 것이면 부자가 되어 가지고 배야 이 사람아 빌어갖고 빌면 부자가 안 된 것이요. 잘못했다가 빌면 왜 부자가 안 돼야 이 말 같은 놈이 말이 있어. 빈이 한 건이 묶으라 그러지. 그러면 잘못해도 안 빌어 쓰건데? 아 애초에 잘해야지라. 아따 요런 땔나무도 누가 안 가져간 게 옛날 같으면 나무 벌어서 부자 되겠네. 7살 먹어서 시키신 놈이 또 함께 7살 먹어서 같이 해봐야 뭐 있어야 돈도 없고 그러니까 지게를 이제 아버지가 짜줘서 일을 일분에 못 나고 그래갖고 어이, 지게로 지고 온 거이 한시상이여. 몸에 젊어져가요. 몸에 한창이네. 야, 야, 이거 하나 들었어. 야, 야, 이거. 기가 막히네. 뭐.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갔네. 아이고, 니 누가를. 저러고 천식기가 있어갖고 지침했으면 그냥 내가 심이 썩썩해. 아이 안쓰럽기도 하고 짠하지. 지침했으면 그러네요. 사람이 그런 정이 없지 어쩌고 살 것이요. 에이구 놈들 저승 가는 길에 요놈들고 소리 많이 해줬는데 자, 내 차례가 되어 안 갑설. 하늘, 하늘. 나는 그러면 이제 뒤에 유대군들은 이제 상국 민 사람들은 대화대 삼국이여, 화느이야. 이것은 빨리 가자는 소리가 넣었었노. 그나 우리 갈 때 되면 누가 상의 소리 해줄 사람이나 있을란가? 모르겠어? 자. 세워라 봄철아 오고 가기를 말해라 우리네 인생들은 한번 가면 몸이 지침을 때는 얼마 못 삭겜이 걱정했더만 소리온 것 본 게 쓰겄구만. 우리네 인생은 어이 한놈 야 아 그만 떼고 들어 누가 죽고 그만 예민할까 그런 줄은 모르고 불만 떼고 있네 그래요 여기 앉으라고 예 나도 그만 떼려 애씨여 물길에 쓴 게 해서 천식 싹 내려가 불게 잡수시오. 아, 진작 대감자 물을 잔 끝나주제니 얘네 저렇게 좋은 것을 좋은 거 해드려 쓴 게 소리는 안 돼 뭐 해보시오. 야 응. 춤보러 온 자이 쑥대머리 구신어요 원다 잘해요 이 노래가 자기 머리가 쑥 귀신 같다 그 말이에요 예, 머리가 길어갖고 예, 예. 알거나 예, 들어 가마개 가신 게 그러지 나도 아요 안가 청아북방 잔자리에 정말 좋다. 나는 우리 영감 소리가 진로 좋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천생연분 아닌가.
하려든가. 할머, 내가 지내놓고 보고 생각을 해볼게. 자네가 나이가 묻고 할머 고생한 줄을 이제 알겠네. 이 지구상에서는 내 성격 발 사람이 없어. 이 지구상에서는. 근데 강남녀가 내 성격을 받아줘서 고맙네. 이제 철이 들어갖고 자네한테 이런 말을 내가 한 것이 죄송하네. 영감이 지금이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이만치 산 것도 영감 덕분이요. 서로 건강합시다. 어이, 건강이 최고요. 그 말이 제일이요. 어, 좋은 말이지. 예. 영감, 당신 생전에 따로 밥상 차려드리고 나는 국 한나로 끈이 떼왔는데 여태 그러요. 어진 가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집으로 안 들어온게 나 혼자 먹고 없을 때는 그래. 에이구, 그래도 한 식구라고. 각실 때는 영감이 안 들어오면 밥 차려놓고 애터지게 지달린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요. 다 집이 것을 다 끄서가버리고 식구가 굶는지 먹는지도 모르고 서방이라고 그러고 살았는데 뭐 더 할 말이 없어. 갖고 가서 돈 만들어 사토 치려고. 그렇게 내가 너네 집 일해주고 밥 한 양판, 국 한 양판 얻어다가 애기들 먹이고 그러고 캄캄한 세월을 살았어. 얼마나 곤란하면 큰딸을 식모살이로 보냈겠어. 그런데 그 가서 돈을 돌아가겠다. 애비가 식모산 놈, 딸 식모산 돈을. 아이고, 속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내놓으란 게 밥 생각도 싹 달아놨고. 너는 이 아그들 줄 곡성이나 간섭을라. 요런 것이라도 돈에 끼라고. 그것이 얼마나 어지기가 도움이 되겠지만 내 마음이 무엇이라도 좀 돼서 어렵게 새끼들이 살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주려고 마음먹은데 이제 못 얻었어. 나이가 먹어서 그냥 힘들게. 성북 양반, 이날 평생 속이 썩어나도 영감은 되고 너만 되고 이 말 저 말 안 하고 살았소만은. 기맥힌 내 세상 오늘은 넋두리자 널라요. 17 묵어서 시집가기 싫다고 우음수로 요 동네 들어서던 때가 시방도 눈에 스는데 그날부터 이날까장 근 70년을 눈뜨고 해뜨면 열어고 일만 얼어 댕겨. 인데까 살아온 거이 그것뿐이요. 내가 항상 자고 있나 뭐 아서 하는 일터. 하루도 신나 없이 일했어요. 아따
그래도 이 뒷구만 있는데 풀 매도 언제 나맸냐 요 풀이. 풀이 이러고 지서갖고 있어도 영감은 그러거나 말거나 무랑 태수로 살다 갔는데 평생을 나만 애터지제 나만. 한 가지 것도 속이 있는 짓건 아니고 아이 삶을 어쩌고 살라고 이불을 갖다 팔아먹어. 또 내 옷은 또 뭐 입고 깨먹고 살라고 또 옷은 다 갖다 팔아먹어. 그 돈 그래갖고 하트 틀라고 그럼 팔아갖고 돈 받아갖고. 보라먹다 보라먹다 큰 집서 저금 날 때 오두막집 한나 해준 놈가장 보라먹어 버렸으니 뭔 말을 더 하겠어. 허다 못해서 이제 몇 번을 쫓아가서 살림만을 내하고 그 집을 다 해놓으면 이제 사람들 있는 데 와서 우세시켰다고 집에 와서 살림 다 때려 부숴버려. 딸린 자석이 7남매나 돼야도 인혁 식구는 묵는지 굶는지도 모르는 양반이 너한테는 또 어째 그러고 잘했는가 몰라. 승질이 깡아리는 없어도 인정이 많아갖고 배고픈 사람도 다 무엇을 자기는 굶고도 자기 그 사람 밥 먹여주려고 나보고 데리고 와서 마늘이 없이 사는 양반 데리고 와서 밥 차려주라고. 인정은 많아 깡아리는 없어도. 나쁜 짓 거네 또 인정은 있어. 그런 인정이라도 있어서 그래도 나이 묵은 께서 마누라가 보인가. 이러고 있으면 도와주든 안 해도 바깥에 와서 앉았던 생각이 나요.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가고 안 갔어. 그러니까 그 나이가 먹는 것인가. 젊어서는 밭에 가서 바깥에 안 갔어. 자기가 안 굽고 잡은 게 안 갔어. 내가 오라고 맛도 안 얻고시오. 소화제 한 잔 먹고 옵시다. 우리 막둥이가 이제 일 째간성을 하고 당구엄수로 사다 주고 갑대다. 이것이 소화제예요. 가슴이 깎아보고 소화 안 될 때는 속이 덧부르고요. 그럼 여름 한 모금 마시면 땅 밥이 내려가 가슴에 안녕 치고. 속 편한 날 없이 산 세상. 요건 한자성 묵으면 그래도 속이 조금 풀어진 게 속만 세기는 영감보다 낫습디다. 오직 답답하겠소. 나 산 세월을 생각하면. 인자 넘어가본 일이라 그러제 돌아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요. 아이고 왜 여기 신장로 앞에만 지나가려면 시방도 다리에 힘이 탁 풀리요. 세상에 그러게 엄에 생각하던 큰아들이 내 앞에서 사고로 그러고 허망하게 가버렸지. 그게 막 거시기에서는 한 여대를 아무것도 안 먹고 같이 따라가 보려고 안 먹고 굶어도 안 죽어. 엄마는 일손을 잡아버리면 그 순간은 조금 잊어버렸다가 또 우드가 양갔으면 생각이 난게. 작은 놈 과장 병으로 저그성 따라가 본 게 너무 부끄러워서 가슴 아프단 말도 안 나옵디다. 자석 둘을 그러게 잃어불고 어찌게 그 세월을 살았는고 모르겠어. 묵을 것이 흔한 시상인데 우리 애기들은 가난할 때 묵었던 요런 거이 만나다 건 게 또 해줘야지라이.
그 한한 날, 그 한한 끈이를 불태서 자석들 밥에 미겠어도 영감이 언제 한번 나무에다 준 기억이 없어군매. 그러니까 우리 새아바이랑 양바이 뭐라 언제 아요? 하루 아침만 가서 뜯어도 여기 벌써 나무 있을 것인 대로고 무관심 본다고 뭐라고 해도 어디 개가 짖냐 해.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어머니 말도 안 듣고. 시아재들은 모두 착실하셨는데 오형제 중에 막둥이인 영감만 그러고 속이 없어갖고 나뿐만 아니라 식구대로 속을 태웠더라. 시험만 사봐요. 아들이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나를 도와주겠어. 그런 게 내가 신랑복은 지지리도 없지만은 시부모복은 있었던 게비요. 그래도 그 복이라도 있은 게 우리 애기들 키웠어. 애기들을 큰 집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키워줬어. 당신네 일요일 날 갔다 큰 집이다 몇 개.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면 다 그런 거 데려가고 키워주기도 하고 이제 집이가 있을 때는 집이로 데려오고 큰집 일하러 가면 큰 집에서 데려다 놓고 일을 하고 그랬어. 영감이 아버지 노릇을 못 해놓은 게 그러고 저때 사람들 덕을 많이 봤지라. 근게 내 속으로는 그 공도 갚으려고 애를 쓰여. 우리 애들이 수가 여럿이라 운달아갖고 떡구름을 들어오면 서로 한쪽이라도 먹으려고 하던 일 생각해서 내가 유제를 내가 떡을 하면 더 한쪽 와서 더 드려. 그러면 어미 세상에나 옛날에 키울 때 한 기억을 안 잊어버리고 이러고 해서 가져왔어. 잘 먹으려고 그러고 할머니들이 그래요. 떡 가져가 안 드려. 그러니까 뭐들라 떡을 이러고 많이 가져왔냐고 그래 내가 주면. 있으면 다 해서 이러고 다 나눠서 이기고 잡은 지 그리 못 해요. 없으니까. 아, 하나가 가버려서 떠나버렸는데, 엄마 품에서. 마음대로 미기도 못하고, 원대로 갤지도 못한 내 아들네들. 좋은 뒤로나 갔으면 쓰겄어. 뭔 얘기? 우리 새끼들이 구름이 달란가 나비가 되었는가 모르겠어. 친구들이 보고자 와서 하늘만 쳐다보고 산대. 오늘은 구름 한 점도 안 배요. 오메 부지런히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루에가 짤롭소. 그런 게 나는 이날 평생 요런 빨래 안 나도 미뤄들 않아요. 전에 들에 갔다 와서 밤에 열하고 있으면 영감이 잠 안 자고 빨래 오고 있냐고 뭐이라고 했지라. 당신 나를 생각해서 해줬던 것을 그때는 그런 줄 모르고 반대를 했단 말이야. 내가 하는 일 간섭한다고 드렁드렁 했게. 영감은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지 나는 그런 것을 생각해주는 쪽으로 못 알아들었어. 나쁜 쪽으로만 생각했지. 영영 갈라져서 이제 그런 말 들을 일도 없게 되고 남께사 그래도 각실하고 짠해서 하는 말이었는갑다 그래 잽디다. 이라고 다 늙은 호름씨 되어버렸어도 빨래 이슬 맞추면 숭된 게 또 덮어둘라요. 밤이슬 맞은 옷을 입으면 옛날에 내 남편 두고 너무 남편하고 좋아한다고 옷을 입으면 밤이슬 맞은 옷을 입으면 그렇게 어른들이 밤이슬 맞은 옷을 못 입게
옛날 어른들이. 그나 오늘 하루도 그작저작 지내가 불었어. 세월 가는 거이 무장 허망허당께라. 영감 그늘이 크든가 비요. 이렇게 마음속에 허전한 것 본게. 아이고, 지겠을 때는 그저 믿기만 했는데 미운정이 더 무섭다고 가시고 난 게 자꾸 생각이 나요. 우리 영감이, 우리 영감이요. 이렇게 잘난 양반이 내 마음고상을 어쩌고 시키는가 모르겠소. 영감, 인자는 넘존 일 그만하고 우리 애기들 어쩌든지 건강하게 그것만 돌봐주시오. 응? 하나 있을 때 나한테 좀 좋게 잘하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서 이제 내 마음이 좀 돌아섰어. 남은 애기들만 내 앞에 안 가게 잘 지켜주면 나도 영감 원망 안 할라. 상북 양반 부부간에 그래도 정의성과 죽어버린 게 생각나요. 영감 생각나요. 나 17살 먹어서 시집 와갖고 이 집구신 노릇을 하려고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세상을 못 맞는가 영감을 잘 못 맞는가 모르겠어. 영감 만나서 마음고상 닿게 흐르고 살았어. 마음씨 좋은 영감이 도박만 안 했으면 나하고 좋게 살았을랑가도 모르겠어. 어쩌는지 하늘나라에서 영감 우리 새끼들 잘 지켜주시오.